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교단 대표로 초대를 받아서 미국 장로교에 속한 한인 교회들의 총회, 제43차 총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포틀랜드, 메인주에 있는 포틀랜드에, 저는 오레곤에만 포틀랜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메인주가 먼저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가는 김에 거기에서 3시간 떨어진 엠허스트라고 하는 곳에 제 큰딸이 그 대학 도서관에 취직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러서 또 같이 하룻밤 자고 그러고 왔습니다. 또 그곳에서 우리 도교천 장로님의 큰따님이 살고 있는데 또 큰따님 또 사위 다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왔어요. 가을이 좋대요. 근데 거기가 단풍이 아주 멋있대요. 가을이 아니고 여름이어서 꼭 한국에 그 저희 숲 같고 강 같고 이렇게 꼭 한국 기분이 나는데 여기하고 좀 다른 거는 모기가 많아요. 산책하는데 잠깐 새 모기가 몇 번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는 참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큰딸이 뉴욕에서도 오래 살고 계속 떠나 있어갖고 대학 시절 이후로 6.25가 생일인데 생일을 같이 못 지냈어요. 그래서 이번엔 마침 그 초청받은 그 기간 그의 생일이 있어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가서 생일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딸이 이제 뭐 좀 컸다고 해도 그래도 부모가 같이 이렇게 식사 생일 축하라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쭉 못한 걸 이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한인들 미국 장로교에 속한 그 한인들 교회 총회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고통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최근에 동성연애하는 목사를 안수하도록 허용을 했고 목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들 결혼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거기에 속한 한국교회들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해도 대다수가 그걸 찬성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 교단에 머물러 있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탈퇴를 했고 그래도 그 미국 교단에 있으므로 그동안 많은 덕을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사람들은 나오지 못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꿔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고통을 겪는 것 마치 롯이 소돔성에 살 때 굉장히 그 심령이 상했다고 하듯이 그들의 그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특별 강사를 모셔갖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풀러 신학교의 이학준 교수라는 분을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이틀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저는 화요일 날 강의만 들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인터넷 갖고 모든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서로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고 교회도 점점 교인들이 떨어지는데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꼭 어디에 가야 된다 하는 그 장소, 공간을 지금 초월하고 또 시간도 다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이 다 부서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좋기만 한 게 아니고 결국 인간의 어떤 그 본성에 있어서는 인간성을 많이 파괴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강의까지 듣지 못해서 아쉬워서 그 입구에 있는 그 안내석에 책이, 그분이 지은 책이 있길래 샀어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이런 제목이에요. 사갖고 제가 좀 보니까 옛날에 읽은 기억이 나요. 이 책이 출판된 지 3년 됐는데 옛날에 읽었는데 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좀 다시 이렇게 나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 기복주의에서 성서적 축복으로 이 제목을 그 책에 나오는 걸 그대로 본딴 겁니다. 인용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거 밝히는 거는 혹시 표절이라고 누가 수호할까 봐 밝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고른 겁니다. 성경에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그런데 기복주의와 성경적인 그 축복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한 세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첫째로는 필요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욕심을 내는 것과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의식주 이런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채워주시고 또 그런 것에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것도 사실은 그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것, 이것도 필요해요. 또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서 그것을 먹게 하신 것, 이게 필요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초대교회의 모습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이런 사도행전 2장 45절과 4장 35절 말씀에 똑같이 다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필요 이상의 욕심을 사람들이 이제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지 않고 또 욕심을 이 필요로 둔갑시키는 게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예. 욕심을 냈는데 분명히 그 나의 욕심인데 아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로 이것을 둔갑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기복주의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권리, 기본적인 필요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질적인 이익 또는 세상의 권력,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는 욕심을 기복주의에서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필요를 따라 해갖고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누릴 때는 그것이 축복이 되지만은 욕심으로 가게 될 때는 그것이 죄를 낳고 마지막은 죽음,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도 필요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죄로 결국 파멸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기복주의는 물질적인 축복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기복주의고요. 성경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으로 확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한국교회가 사실은 이 성경적인 축복의 그 고상한 가치를 아주 단순하고 아주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축복은 재물이 많아진 것, 건강하거나 성공하거나 출세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그런 것만이 축복인 것으로 완전히 축소해버렸다는 겁니다. 제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떡으로만, 그럼 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필요니까.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여기에 이 확대되어가는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오늘 말씀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만 증거했겠습니까?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했겠죠. 죽으심만 증거했겠어요? 예수님의 그 전의 삶과 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까지도 증거했겠죠. 제자들이 그런 증거를 했을 때에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예. 그들이 재물이 많아지고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그렇게 써 있지가 않고 큰 은혜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축복으로 확대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인간 모두의 마음에 주시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진리요, 용서요, 화평이요, 거룩함이요, 예? 사랑이요. 예?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축복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것이 성경적인 축복이지, 이것을 우리의 눈에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것으로 축소하는 것은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분히 이 기복주의로 그동안 교회가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도 그 가운데 사실은 많고 적고 이 차이만 있지 사실은 우리도 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복주의는 초점이 이기적인 데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축복은 그 초점이 공적인 선이 있습니다. 공공의 선, 공공의 유익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기복주의가 개인의 출세와 성공, 부귀와 영화에 초점을 맞춘 자기중심적, self-centered, 예? 자기중심적인 것이라면 성경적인 축복은 그 개인의 축복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섬기고 나아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과 그 선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거지. 교회가 개인의 이기적인 축복에만 초점을 맞출 때 어떻게 되느냐? 점점 그 내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내적인 생명력이 뭐냐? 그건 그 존재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타이틀,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정체성, 그것을 잃어버린다 그거예요. 나아가서는 외적으로 영향력, 빛으로, 소금으로 이런 그 선한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정말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 이유가 뭐 다른 데도 있지만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와 또 학문과 또 재주와 기술과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번성, 부흥, 성공 이런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우리가 아낌없이 사용할 때 거기에서 이제 청지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청지기적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축복, 성경적인 축복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랬습니다. 자기들의 재산도 팔고 소유도 팔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이렇게 갖고 그걸 갖고 예? 필요한 대로 따라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손가락질 받은 게 아니에요. 멸시 받은 게 아니에요. 칭송을 받았어요. 박수를 받은 것입니다.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더 이상 교회 오는 사람이 요즘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수평 이동밖에 없습니다. 새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영어로는 쉐어링입니다. 쉐어했다는 거예요.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이건 내 거야. 이런 사람이 없다.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34절은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필요에 따라 나눠 가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이 흉내를 내보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됐죠. 실패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걸 한다고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건 언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고 또 그 복을 성경적인 복으로 우리가 확대해 나갈 수 있고 확장해 나갈 수 있고 또 이 복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저녁에 안민 장로님이란 분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자기의 이제까지 지나온 삶 속에서 20살 때 서울 음대를 다닐 때 굉장히 어렵게 참 아르바이트 하면서 남의 집 가정교사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부족함을 위해서 채워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야, 넌 뭐 매일 달라고만 그러냐. 그러지 말고 넌 먼저 좀 바쳐봐라. 그런 그 마음이 들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 도대체 하나님 제가 드릴 게 뭐가 있길래 저한테 바치라고 그럽니까? 예. 내가 갖고 있는 건 빚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아, 나에게도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엔 그가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그 목소리 찬양을 불 찬송을 불러드리고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엔 암이 걸려서 다 죽게 된 사람인데 가족은 다 믿는데 당 그 정작 가장 되는 그 사람만 예수를 안 믿고 죽게 되었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서 찬송을 간절히 부르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랬을 때 기적적으로 그분이 받아들였어. 죽기 며칠 전에 받아들이고 자기 아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갖고 예수 믿으라고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 받은 복이 있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 전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복적인 기복주의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은 우리는 줄 거는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받아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인생을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너무도 참 이 비겁하게 비참하게 이렇게 우리는 마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지같이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축복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꾼 영어로 그게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런 건 그렇게 바꾸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늘려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초대교회만의 역사가 결코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복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물들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왔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성경적인 축복 속에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예? 우리가 그렇게 이게 우리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인터넷 이렇게 두드려서 이것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불교에서도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교에서도 예. 불교에서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불교를 따르지 말고 공덕을 위해서 합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불교가 타락한 것도 결국 석가 그 가르침보다는 그 개인적인 그 욕망, 이기적인 욕망 그것이 사람들을 다 사로잡았기 때문에 결국 타락하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만 한다고 할 때 그것은
결국은 죄를 낳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 막 그동안 부흥을 해갖고 성전도 엄청나게 그렇게 졌지만은 이젠 뭐 유럽처럼 그것이 텅텅 비고 나중에 그 팔릴 그런 때가 언젠가 올지도 몰라요. 무너질 때가 언젠가 올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어떤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는 참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서 그것으로 선한 청지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에서 성경적인 축복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